분위기를 좀 확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거는 영화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어제 제41회 청룡 영화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우 주연상이 상당히 예상 외였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내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 너 왜 이러지?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이처럼 나와.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난 청이대 일꾼이다. 야, 내가 청이대 일꾼은 아니잖아. 여우 주연상 배우 라미란 씨가 차지를 했는데 안 기자 여기 보면 수상 소감으로 저한테 왜 그러시냐 왜 상을 주고 그러냐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상당히 예상 외였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코미디 영화한테 주연상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게다가 코미디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미란 씨는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왜 이러시냐라고 해서 반어법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이 영화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극중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민의 일꾼 아니잖아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서민의 일꾼이처럼 말하는 것을 비트는 건데 아무래도 많은 관객들이 이런 부분에서 통쾌함을 느껴서 라미란 씨의 영화를 많이 지지를 했고 그 결과 수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례적으로 코미디 영화에서 여우 주연상이 나왔겠는데 네. 라미란 씨의 지금 커리어 그러니까 연기 경력들을 봤을 때는 아주 조연부터 차분히 시작한 스타잖아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스타입니다. 연극 무대부터 찬찬히 밟아왔고요. 조연상을 거쳐서 그때도 제가 다음에는 주연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했는데 농담처럼 던진 게 실제로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유쾌한 편인데 이번에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눈물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혀 의외지만 충분히 받을 만한 연기력을 갖춘 사람이 받았기에 이번 수상을 반기고 그래서 검색어에도 라미란 씨의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여기 작년에 어려운 시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면서 웃음을 드린 것에 의미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꽤 유쾌한 수상 소감과 말들이 오고 갔던 어제 청룡 영화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청룡 영화제의 과거에 꽤 중요했던 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논란이 여전한 원로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방치설 얘기가 계속 불거지는데 이번에는 윤정희 씨의 동생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입장문을 내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백건호 씨의 측근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가족끼리의 민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갈등이 있었겠죠. 2019년 1월에 윤정희 선생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정희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오셔서 한 두세 달을 윤정희 선생님 아파트에 윤정희 선생님이 있으면서 그때 뭔가 형제간들하고 불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에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가시지 않았나. 그건 제 짐작이지 뭐. 청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반박문까지 공개했는데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안지용 기자 여기 보면 윤정희 씨 동생들이 가정사의 사회적 무리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윤정희 집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근황을 살펴달라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장문을 통해서 확실해진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 국민청원을 올린 게 동생들이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여기서 재산 문제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과연 정말로 윤정희 씨가 방치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백건우 씨가 한국에 왔을 때도 윤정희 씨를 돌보지 않았고 지금 프랑스로 데려간 다음에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국민청원에 청와대에서 이걸 좀 더 확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청와대 국민청원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명인이긴 하지만 과연 이런 거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올리고 이런 개인사를 결국은 좀 더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산 싸움은 아니다. 우리도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서 윤정희 씨와 만남에 불편한 일을 겪었다. 이제 아빠와 딸이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일 백건우 씨가 또 때마침 귀국을 하잖아요. 국내 공연 때문에. 근데 이 전면 반박에 대해서 동생들의 반박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꽤 길거든요. 결국은 백건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으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재산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는 계속하지만 결국은 윤정희 씨 여의도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인사가 결국은 공론화되면서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윤정희 씨
씨의 피해만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전면에 나선 윤정희 씨의 동생들 얘기까지 연예계 소식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